코로나19 장기화로 수주팔봉이나 목개나루 같은 충주를 대표하는 캠핑장들이 줄줄이 폐쇄되자 이번에는 우룩대교 아래 하천 주차장에 캠핑종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수백 대의 캠핑카들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충주 우룩대교 아래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하천 주차장입니다. 주말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캠핑카들이 즐비합니다. 이곳이 주차장인지 캠핑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전거 도로로 캠핑카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오고 공간만 있으면 어디든 텐트가 쳐졌습니다. 이처럼 수개월째 장박 중인 캠핑카들도 즐비합니다. 충주 캠핑의 성지라 할 수 있는 수주팔봉과 목개나루가 코로나19로 수개월째 폐쇄되면서 캠핑족들이 이곳 우룩대교 아래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남한강변 수련 경관까지 입소문이 나면서 주말이면 천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 곳곳에는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더욱이 인근에 화장실은 단 한 곳뿐. 주민들은 캠핑족들이 농사마저 망쳐놓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그 캠핑족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그 불멍하고 난 그 재가통을 버려서 제가 감나무도 여기 죽게 되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까지 지금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변 소변까지 제가 농사짓는 농토까지 올라와서. 하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충주시나 수자원 공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 관리 시체가 있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수자원 공사 땅이면서 관리는 또 민원이 생기면 행정에서 또 대답을 해야 되고 그런 어정쩡한 입장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갈 곳 잃은 캠핑족들이 도심 하천 주차장까지 파고들면서 인근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